안녕하세요. 박미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혈액순환 골든타임 3분만 투자하세요. 자, 골든타임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뇌졸중, 심근경색, 대동맥 파열과 같은 굉장히 급성적인 질환이 있을 때는 재빨리 응급의료기관에 도착을 해야지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된다.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혈액순환은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개념이죠. 우리 구독자분들 혈액순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혈액순환에는 이런 분출을 다투는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자,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작동시키는 타이머잖아요. 자, 혈액순환은 꼭 그렇게 응급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혈액순환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생기면 그건 응급이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 그랬을 때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저는 건강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골든타임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닥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몸에서 보내는 혈액순환이 안 됐을 때 보내는 구조신호, SOS 신호가 있을 때는 그 골든타임 룰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지.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골든타임일 때는 최대한의 집중력을 가지고 조바심을 가지고 빨리 해결해야 되겠지만 혈액순환의 부분 자체가 너무 걱정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혈액순환에는 골든타임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자, 혈액순환의 골든타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그러면 혈액순환의 골든 사인을 알아야 됩니다. 골든 사인은 골든 타임이다. 이 문제를 방치하면 지향적인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질환으로 나중에 발전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전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해결하자. 그런 게 골든 사인이라고 하는데 혈액순환의 골든 사인은 제가 박미수 박사 채널에서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리에 쥐가 난다. 손발이 저리다. 손발이 차다. 중심 체온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다리에 정맥류가 생긴다. 그 다음에 다리털이 가늘어지고 소시된다. 그리고 그럴 때 간헐적인 파행, 그래서 주저앉게 된다. 이런 부분 자체가 혈액순환의 골든 사인이죠. 물론 이제 간헐적 파행 같은 경우는 이미 하지 쪽에 있는 동정맥 쪽에 혈액순환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면 나타내는 말초 혈관 질환의 하나의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자, 다리의 쥐, 손발의 저림, 수족냉증, 다리의 정맥류, 다리털의 가늘어짐 또는 소시, 간헐적 파행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혈액순환의 골든타임이구나. 이때는 빨리 대처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혈액순환의 골든타임이 왜 중요하냐면 자, 우리 혈액순환을 방치하게 되면 심장이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심장이 혈액순환을 돌리는 원동력이죠. 그래서 심장은 혈액순환의 원인이자 결과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을 돌리지만 혈액순환이 안 되면 그 타격을 고스란히 심장이 받기 때문입니다. 심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과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쉬지 않고 1분에 50회에서 120회 정도를 띄워주기 때문에 무한한 연구 엔진 기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장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혈액순환이 안 되면 심장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혈액순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혈액순환이 싫어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한자리에 오래 있는 것입니다. 한자리에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 이코노미 신드롬이죠. 좁은 공간에 너무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게 되면 그 부분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실 때 뭐 좌석에 상관없이 우리 구독자분들 항상 주기적으로 일어나서 조금씩 걸어주시고 손과 발도 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지 못한다면 손과 발을 틀어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혈액에 불순물이 많고 찐득한 것, 특히 당과 지방, 콜레스테롤과 혈당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당뇨와 고지혈증은 그 자체로 혈액순환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다리 쪽에 혈액이 몰리는 것, 부종이죠. 자, 이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이 굉장히 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습니다. 화, 분노, 걱정, 불안이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분비되면서 그 자체가 혈관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혈액순환이 싫어하는 것을 잘 보시면 자, 혈액순환의 골든타임을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지를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혈액순환의 골든타임 3분 투자 골든이라는 법칙을 말씀드리고 저 자신도 시간이 날 때마다 실천하려고 합니다. 자, 혈액순환이 좀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수면 섭취가 부족했다.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에 최근에 고지혈증이나 당, 이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 3분 투자 골든 룰을 적용시켜서 혈액순환의 골든 타임에 상시적으로 예방적으로 대체해 주셔야 됩니다. 지, get up, 일어나십시오. 자, 오랫동안 한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일어나십시오. get up. 두 번째 일어나셔가지고, 자, 일어난 자세로 제가 상정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하고 소통을 하겠습니다. 심호흡을 합시오. 일어난 사태에서 5, 옥시전, 심호흡을 합니다. 5, 3, 5 해주시면 코로 들이마시고 3초 멈추고 5초 동안 쭉 내쉽니다. 심호흡을 5번에서 10번 정도 해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레그 스트레칭, G-O-L, 레그 스트레칭, 다리를 스트레칭하고 발목을 돌리십시오. 자, 선자세에서 다리를 쭉 뻗고 앞으로, 그 다음에 발목을 시계방향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드셔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걸어가셔가지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십시오. 따뜻한 물이 아니면 미지근한 물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드링크 워터, G-O-L-D. 그 다음에 E, 눈을 운동하십시오. 현대인이 가장 혹사시키는 신체 조직이 눈입니다. 지금도 휴대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보면서 눈이 미동도 안 하고 눈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을 뜨고, 자, 오른쪽을 봤다가 왼쪽을 봤다가 눈을 깜빡깜빡 했다가, 자, 30초 정도.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훈련되다 보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오른쪽, 왼쪽, 눈 깜빡깜빡 이렇게 하면서 안구건조증이 생기지 않도록 눈꺼풀이 눈을 덮어주는 거, 잠시 눈에 휴식을 주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N입니다. 골든, G-O-L-D-E-N. 선자세에서 목을 쫙 펴주시고 허리도 펴고 척추, 골반도 다 쫙 펴서 우리 자세의 중립을 잡아준다. 비틀어져 있는 우리 자세의 균형을 잡아준다. 이렇게 해주십시오. 자, 골든, get up, 일어나십시오. 5, 옥시즌 심호흡을 하세요. 레그 스트레칭, 다리를 스트레칭 해주십시오. D, 물을 마십시오. 드링크. I, 눈을 시계하고 운동을 해주십시오. N, 자세의 균형, 중립적인 대칭 운동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 대략 한 3분 정도만. 1시간에 3분. 안 되면 2시간에 3분 정도라도 자기 몸의 혈액순환의 골든 타임에 대처하는 3분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혈액순환은 자세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3분 골든으로 우리 심장과 혈관의 휴식과 활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